오늘은 간단하게 사육장 뒷면에 크로커버드를 백스크린으로 장착하는 가장 기본적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육장 뒷면에 이 크로커버드를 장착할 때 글루건이나 뭐 실리콘이나 이렇게 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띄려고 하거나 청소할 때잘안 띄어지죠? 그게 문제가 있어서 떼고 끼고 이거를 편하게 할수 있게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거는 보통 소프트와이버를 써도 되는데 조금 더 자연적인 미를 강조하고자 하면 이런 건조용 사니끼를 이용하시면 돼요. 사육장 아래쪽으로 코르크보드가 닿으면 자닥재가 젖으면서 같이 젖기 때문에 최대한 위쪽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끼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고 이거 사이즈는 재단할 때부터 이 사육장보다 작게 재단이 되어 있어요. 살짝 작게요. 사니끼를 조금, 아주 조금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얘가 끼어넣을 때꽉 끼어지긴 하지만 잘못하면 이 사육장 붙어있는 접착 부분이 깨질 수가 있어요. 압력이 너무 가해져서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니끼는 조금만 해가지고 살짝 얘가 막 고장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떨어져요. 한쪽을 들고 그 부분에 사니끼를 살짝 이렇게 펼쳐요. 펼쳐서 조금만 해서 살짝 밀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양은 보시면서 이 양을 정해서 이렇게 눌리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길면 두 군데 정도 몇번 해보시면 돼요. 양을 조절해서 꽉 눌러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공중에 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고정해 주시면 돼요. 살짝만. 이게 너무 세게 압력이 가하지 않게 양을 조절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이 비어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사내끼를 넣어서 더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눕혀서 손으로 넣거나 아니면 좀 뾰족한 걸로 이렇게 눌러서 끼워주시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쪽 면에 이런 사니끼가 껴져서 자연스러운 멋을 낼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